이제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되겠죠? 그럼 제가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아우디 코리아 공식 드라이버 유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아주 코스 브리핑을 할 건데 간략하게 빨리 나가서 타봐야 이제 정보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준비 좀 해봤습니다. 일단 시승 운영 차량은 총 9대입니다. 9대 중에 1번부터 5번까지는 A조에 배치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총 4대는 B조에 배치가 될 건데 2인 1조로 차량에 탑승하시면 되는데 B조 같은 경우는 2대, 후미차 2대, 9번과 10번 차량에 3분 기자분들이 한 대에 나눠서 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차량 실내에는 생수 2개, 에너지바 2개, 그 다음에 가이드맵, 그 다음에 무전기가 있는데요. 무전기 같은 경우는 듣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대열에서 벗어났다 그럴 때는 무전기를 바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시승 코스는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 드라이버 체인지를 중간에서 한번 하고 포도 호텔로 돌아오면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. 총 거리는 약 84km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조별 탑승을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 1차 시승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1차 시승 때 한 42km, 약 42km를 주행합니다. 근데 그때 네 가지 모드를 다 사용할 거예요. 처음에 EV 모드를 한 10km 정도 가고 그 다음 이제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,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지 모드, 하이브리드 홀드 모드까지 네 가지 모드 두 분에서 드라이버 체인지 하면서 다 사용할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 번 갖고 비오토피아에서 포드 호텔로 돌아오셔서 차량을 반납하면 끝나는 일정입니다. 그러면 탑승 장소 안내는요, 저희가 이제 클럽하우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. 브리핑이 끝나고 직진해서 구름다리 건너갖고 주차 라인에 가시면요 차량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먼저 차량의 A조에 1번부터 앞 유리에 숫자가 다 붙어 있거든요. 1번부터 10번까지 탑승을 하신 다음에 A조부터 출발 후에 B조가 약 3분에서 5분 뒤에 바로 이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 안내를 보시면요, 저희가 첫날에는 이 풀코스를 다 사용했어요. 이게 첫 번째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두 번째인데요. 근데 두 번째 코스를 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일단 유명한 레스토랑도 많고 놀러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갑자기 공사를 한 두